왜 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야, 그거 말고 좀 특별한 걸로 해줘. 특별한 걸로. 야, 이름 그냥 누구업 누구업 이런 거 너무 뻔하잖아. 그러니까 좀 특별한 걸로 해줘. 좀 특별한 걸로 만들어주면 안 되냐 니네가? 좀 특별한 걸로 주문 받습니다. 획기적인 거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퀵뼈 3달 드립니다. 아씨, 침팬치 업이라고? 아씨, 왜 안 들어가? 잡지 못해 이거. 이쿨인 줄 잘못 돌린 줄 알았어. 뭘 잘못 돌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쿨? 이쿨이 왜 나와? 아, 미녀. 아. 됐어. 뭐 결과 좋잖아. 상대 집 보내고. 아, 감사합니다. 10개. 칼리 알리 해야지. 알리 칼리 라인전. 아군이 당했습니다. 한신 닭발 대장님 10개 감사합니다. 백곱가. 아, 감사합니다. 아, 뭐가 좋을까?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냐? 뭔가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냥 아, 뭐 없나? 그 무엇도 우릴 꺾을 순 없다. 미필 업 하자고? 닥쳐! 단꿈은 여기서 끝이다. 채팅에, 아, 야, 진짜 혁신적인 거라면 나인 거 다 알아보는 게 하나 있긴 해. 헬퍼 업이나 헬퍼 각 같은 거 하면은, 어! 캐나다! 바로! 근데 그거 하면 내가 좀 슬프지 않냐? 어? 그거 하면 약간 내가 슬픈데? 어? 에, 이게 짱이긴 해. 요거 하면은, 요거 하면은 진짜 그냥 무조건 나긴 하잖아 그냥. 근데 좀 내가 슬프지 않냐 그러면은? 일단 때려봐 일단 얘를. 도망가. 아, 그게 짱이긴 한데, 아, 그건 내가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헬퍼는 빼주자. 어, 그건 너무 내가 너무 슬프다. 하... ASD는 언제적 로이챔스 아이디인데 그걸 아직도 ASD 하냐? 그 언제적 아이디인데? 어? 언제적 아이디인데? 아, 쓰레쉬 잡으려니까 바로 쎄져 오네 그냥. 일단 나 라인전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라인전 이기고 나서 소통하자. 생각 좀 해봐야 돼 이거. 아, 이거 나는 뭔가 없어. 이게 이런 거 유행어 같은 것도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롤만 존나 초해. 아, 진성 롤 방송이다 진짜. 순수 혈통 100% 원딜 방송이다 진짜. 원딜 롤 방송 진짜. 진짜 라인 하나도 바꾸지 않고 순수 원딜로만 시즌 2때부터 라인 절대 딴데로 바꾸지 않고 한 라인만 주구장창. 그것도 롤방송에서 딴데로 갈아타지도 않았어. 롤만 존나 원딜만 존나 진짜 순수 100퍼 진짜로. 뭔가 뭐 좀 해야 돼 이거. 나 딴 라인 진짜 안했어. 오버워치랑 배그는 오픈빨이라서 한 시간씩 한 거잖아. 잠깐 맛보기로. 나 많이 하지도 않아. 오버워치 요즘 하지도 않는데. 배그랑.
원디 내가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원디를 쓰레기라고 하고 내가 미드 간 적이 있잖아. 어? 근데 존나 웃긴 게 알아? 그게 미드도 원딜로 했었어. 루시안이랑 코로키로. 그만큼 제가 미친 새끼입니다. 예. 한뜬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었지. 그마저도 원딜로 했어요. 미드 가서도. 이거 가짜 같은데? 진짜라고? 아니 진짜가 아니라 그 혹시 쓰레쉬 안 노리면 안 돼? 우리 지고 있는데? 쓰레쉬가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알리스타가 자기한테 스킬 다 박으면은 그냥 칼리만 때리면 되잖아. 내가 너무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라인전이 자꾸 휘청휘청 하는데 나 집중 좀 할게. 나 지금 라인 두 개 꼬라박혀가지고 레벨 존망했건 나 진짜로. 그 물대 있잖아, 두 가지만 지켜줘. 라인 오는 라인에 물지 말아줘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지고 있을 때 서포터 물지 말아줘. 요것만 지켜줘. 요것만 서포터 분들은 요것만 지켜주세요. 오는 라인에 물지마. 나 CS 다 놓치잖아 아까부터. 나 지금 레벨 5 초반이야. 쟤네 이제 6대텐데 잘하는 모습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 저기 미쳐 날뛴다는데? 게임 약간 힘들죠? 괜찮아. 아니 서포 중에 파이터 있으면 빡치는 게 아니라 쓰레쉬가 전고가 빠졌으면은 알리스타가 베인한테 딱 걸잖아. 그럼 좋아. 그런 식으로 파이터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대책 없이 밀리는 라인에 서포터를 물어서 나한테 던져버리는 거는 그거는 좀 짜증나긴 하지. 그렇잖아. 그건 좀 짜증나긴 하지. 나는 베인하고 다르게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서포터인데 아 원딜인데 아 씨발 서포터랬나 미쳤나봐 나. 나이스! 알리스타 탱킹 너무 좋았다! 나이스! 내가 누구부터 잡으라고 했지? 정글부터. 알리스타가 탱킹 잘해줬잖아. 정글부터 딱 잡고 그 다음에 원딜 잡고 그 다음 서포터 잡고. 왜 집에 안 가고 있어? 이 씨발 야! 집에 가야지 임마. 알리가 잘했지. 더블K님 사산하게 감사합니다. 더블K님 뒤로 가는 거야? 더블K님 듀오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듀오 없어서 지금 회장님 지금 100개씩 쏘면서 지금 독식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회장님이 또 별풍 쏘는 사람 있으면 또 양보해주거든 또. 귀두 업이라고? 야 귀두 말 딴 거 하자. 이상하잖아. 어? 이상하잖아. 딴 거 하자. 뭐가 좋을까? 배신만큼 끔찍한 행동은 없다. 아 근데 진짜 존나 웃긴 게 뭔지 아냐? 내 머릿속에 이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진짜 자극적인 거를 자꾸 생각해내면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어. 왜 자꾸 헬퍼밖에 안 떠오르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 씨 석현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석현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널 믿어주는 팬들이 있는데 개새끼야. 자꾸 헬퍼밖에 안 떠올라 자극적인 거는. 아군이 당했어. 이러면 안 돼, 석현아. 정신 차리자. 뒷구르기 오져버리네, 그냥. 이 정도면 해달라는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언제 원했어. 미친 새끼들아. 나한테 얼마나 뼈 아픈 일이었는데. 라이엇이 그나마 입장 표명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임마 어? 아니야.
아니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자주 와? 아우 너 뭐해 임마. 아하 진짜. 아이 뭐하세요. 아 우리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간다. 아 그거 해버리면 깨워줘. 고생할 것 같다고? 아 지금은 강퇴 하지마. 지금 내가 장난친건데. 내가 장난친건데 뭐 강퇴. 어 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게 나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어 많은 사람들이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라이엇에서 이제 본사에서 이제 해명도 해줬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거지. 아니 말도 못했지. 아 로밍 타이밍 좋았네. 나이스. 채팅창에 미드 차이 한번 해달라고? 나 그런 채팅 안 쳐. 나 게임하면서 남한테 민폐해주는 채팅 잘 안 해. 아 진짜 안 해 나. 에 여기 베인 넣으면 뒤로 돌아와서 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알리스타로. 아 근데 베인이 여자 와드를 해버리네. 아 치밀하다. 그냥 돌아도 될 것 같긴 한데 트래쉬 없으면은 강제로 내가 궁으로 빼주면 되잖아. 돌아 지금 돌아. 얍. 아 뭐 어쩌라고. 아 야 왜 그래. 아 미친 미친. 야짜 새끼야 씨발. 야야 알리야 고맙다. 알리야 고맙다. 미안해 내가 널 버릴 수밖에 없어. 미안해 미안해. 야 어쩔 수 없었다 알리야. 알리야 미안해. 아이 르블라 왜 자꾸 내려오는데. 아 야 프리징 좀 하지마. 밀어봐. 아 프리징 좀 그만해. 라인 좀 밀어. 아 르블라 자꾸 내려오잖아. 바텀 라인 좀 잘하고 있는데. 님들 오늘 롤에 대한 미래 듣고 오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롤에 대한 전망이 어때요? 그거 오늘 얘기한 거 어때요? 롤에 대한 전망이 어때? 모든 일에 결과가 따르는 법. 없어? 여러분들 롤은 제가 이끌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롤 안 망했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롤과 보라를 병행하자고?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뭔 개소리예요! 롤하고 보라를 병행하는 건 뭔 개소리예요! 야, 저 새끼 죽여야 돼! 이 개새끼야! 나이스! 나이스! 가 아니라 내가 키를 못 먹었잖아! 롤 보라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 난데? 아니에요. 내가 팩트 말해줄게. 그냥 보라를 하면은 방송이 잘 돼요. 끝이야 그게.
보라가 지금 아프리카는 보라야. 그리고 왜 게임이 왜 망했냐면은 게임이 망한 건 다 그 타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그래. 내 말 틀렸어 맞잖아 씨발. 어? 다 보라 쳐야 되니까 씨발 다 딴 데 간 거 아니야. 근데 뭘 롤 미래 살리자고 보라 얘기하고 있어 씨발. 얘 팩트 아니야? 어? 막말로 저 뭐야 그 원딜 그 뭐야 걔 어? 그 은신 쓰는 원딜 그 플랫폼 어? 거기는 씨발 게임 방송 만 명씩 보지만 막 배틀그라운드만 해도 어? 딴 데로 다 갔잖아 보라만 처하니까 씨발 그래 뭘 보라랑 병행하지 그냥 보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 은신 쓰는 플랫폼이 어디긴 어디야 임마 저기 있지 임마 어? 뭐해 임마 빨리 안 따라오고 우리에게 휴식은 없다 이거 나가면은 죽을 것 같아 롤랑한테 우리의 눈이 되어라 아 진짜 그니까 게임 방송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게임 방송이 진짜 웃긴 게 하나 있어 이건 다들 공감하실 거야 게임하는 방송은 롤 방송이 있잖아 그럼 롤 방송은 롤 말고 딴 거 하잖아 그럼 롤 시청자들이 되게 싫어해 이상하게 되게 싫어해 진짜로 그래서 게임 방송은 게임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진짜 아 나 롤 방송은 롤만 해야 돼 딴 거 하면 되게 싫어해 진짜로 근데 그 은신 쓰는 플랫폼이 그래요 딴 걸 안 해 진짜 진성 게임이거든 거기가 그래서 맞아 진짜 거기가 진성 게임이야 진짜로 그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진짜 거긴 말도 별로 안 한 진짜 깻만함 그니까 아 게임 열심히 하고 게임 컨텐츠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 보라하고 병행하는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도 롤 하면은 지금 뭐 몇 명 보냐 지금 몇 명이지 시청자가 롤 하면은 뭐 지금 아 시청자가 이게 아 왜 안 돼 지금 시청자가 8,000명 대충 보고 있어요 어? 8,000명 대충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딴 거 하잖아 그럼 반이 줄어들어 아니 반에 반 그러니까 배그 하면 3,000명 남아요 바로 그냥 바로 반에 반 줄어 바로 3,000명 남아요 배그 하면 그냥 마사! 아유 미안해라 잘못했어요 르블랑까지 왔네? 오케이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개새끼가 뒤질래? 저렇게 봐라! 뒤져 이 개새끼야 뛰어봐라 이 새끼 아 나이스 저거만 잡으면 돼 제가 잘리면은 딴 애들은 커도 상관이 없어 나이스가 아닌데 너 딜을 해야지 딜 찔러 찔러! 그렇 그렇지! 나이스! 근데 되게 웃긴 게 하나 있는데 아유 자꾸 웃긴 게 하나 있다 그러는데 안 웃기니까 민망하긴 한데 약간 웃긴 게 하나 있는데 그 만약에 내가 롤로 만 명이 본다 지금? 만약에 롤로 만 명이 봐 그러고 100으로 3,000명이 봐 그러고 내가 만약에 먹방하든 남캠하든 소통방송에서 1,000명이 보잖아 뭐가 돈을 제일 잘 벌 것 같아요 님들? 왜 다 보라로 가는 것 같아? 왜 다 보라로 가는 것 같아? 아 1,000명 시청자 1,000명 데리고 소통하는 게 더 별풍 많이 터져요? 나 봐봐 지금 게임 내내 몇 개 받았어 보여드릴까요? 제가 게임 내내 몇 개 받았는지? 아까 20분 아까 1분 전에 10개 받고요 4분 전에 1개 받고 2분 전에 1개 받고 10분 전에 10개 받고 예 저
오늘 444개 아까 터진 거 빼고는 다 한 개 10개예요. 한 개 10개. 이러니까 다 보러 하려고 하는 거야. 대신 게임 방송은 쉽잖아. 스트레스 안 받고. 그치 딴 방송보다 훨씬 쉽지. 아 90개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보다 뭐 롤방송 게임 방송이 훨씬 쉽지. 맞아. 맞는 말이야. 게임 방송이 좀 쉽긴 하지 다른 방송보다. 근데 그 좀 다른 건 있어. 다른 게 어려워. 보라도 그냥 밥만 처먹으면 쉬워. 그냥 소통만 하면 쉬워. 근데 보라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컨텐츠를 해야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거야. 오히려 밥만 처먹고 그냥 소통만 하면은 보라가 훨씬 쉬워요. 근데 게임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게임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돼. 게임을 하면서. 그러다가 말리면 욕 존나 처먹어 진짜로. 게임하면서 소통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야 진짜로. 먹으면서 소통하는 건 쉬워. 근데 게임하면서 소통하는 거 어려워. 봐봐, 거기서 채팅창이 올라오잖아. 게임 집중 좀 하라고요. 그럼 이제 게임 집중해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노예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 이번 파워 어떻게 캐리해볼까? 아 이제 그만 떠들어야겠지. 그만 떠들어야지. 우리 모든 곳에 존재한다. 보라 갖다 뜨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 진짜 간단해. 진짜 간단해. 그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모기 하면 돼요. 모기 이제 큰 BJ 들어와서 모기 하면 돼. 이게 제일 쉽고요. 두 번째가 우결 하면 돼. 우결 이거는 이제 능력이 좀 있어야겠지? 우결 두 번째가 우결 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가 아 씨발 찍기 잘못 썼네. 아 어 이게 막혀? 선고가? 야 선고가 알리갔다 막힌단 말이야 이게? 와 와 선고 어떻게 막았냐? 어? 세 번째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자극적인 컨텐츠 하면 돼. 진짜 자극적인 거. 진짜 누구도 하기 힘들어했던 거. 대신 이건 노력이 필요해. 뭐 예를 들면은 진짜 컨텐츠 자극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귀뚜라미 100개 먹방 막 이런 거. 신태일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진짜 자극적인 거 있잖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거. 이런 거 자극적인 거 하잖아? 막 진짜 자극적인 거. 그러면 애들이 봐요. 그런 거. 요 세 가지만 하면은 보라는 떠요. 근데 요게 힘들어. 왜냐면 첫 번째 모기 짓을 하려면은 진짜 완전 기고 들어가야 돼. 진짜. 완전.